차가 앞으로 이렇게 싹 나와줍니다. 오, 전기차라. 없어. 엔진이 없어. 이제 한국 문화를 알고 있네. 역시 짱이야, 테슬라. 테슬라 모델 S에 생긴 외관은 뭘까? 깔끔하고 이쁘고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SF틱하고 그래요. 이 테슬라 마크. 야, 간지. 아마 전기차라 그런지 그릴 같은 게 크게 딱히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많은 차들이 뭘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, 전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이건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 같이 보이고요. 그리고 옆면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잘 빠져 있고요. 그이 손잡이 같은 경우는 지금 튀어나와 있긴 한데 주행 중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뒷모습도 보면은 뒷모습도 깔끔하니 이쁜 것 같아요. 괜찮아요. 모델 S. 그리고 한번 타볼게요. 그리고 이제 외관을 보겠습니다. 인테리어도 보시면은 되게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이에요. 근데 선이 뭐랄까 되게 이런 스타일의 선을 좋아하나 봐요. 이렇게 손잡이가 뭐 이렇게 있고 문열때 이걸 제껴서 열면 되고요. 그리고 손잡이가 모르겠어요. 적응은 안 되는데 아무튼 뭔가 날렵하고 심플한 라인이에요. 이 테슬라가 뭐 재질 마감이라든가 그런 게안 좋다고 듣긴 들었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자, 문 열고 닫아봅니다. 뭔가 둔탁한 소리가 들리시나요? 문 열고 닫을 때 여기 유격이 살짝 벌어져요.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밀어서 끼워줍니다. 자, 다시 열고 닫고 유격이 생기고 이거를 닫아줍니다. 자, 이게 1억짜리 차량의 인테리어 마감입니다. 이 전면 태블릿을 통해서 내비게이션도 하고 차량 제어도 이렇게 다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설정들을 다 여기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충전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안내가 나옵니다.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슈퍼차저가 뭐 그렇게 많이 분포돼 있진 않아요. 보면은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게뭐 14km, 15km, 20km. 당연히 뭐 수도권 중심으로 그렇게 퍼져 있는 것 같고요. 그나마 있는 것도 되게 띄엄띄엄 드문드문 있어요. 그래서 딱히 그렇게 충전에 대한 인프라가 잘돼 있는 것 같지는 않긴 해요. 그리고 보신 것처럼 기어가 요 옆에 있습니다. 이렇게 내리면 전진이고, 올리면 후진이고, 그리고 이걸 누르면은 주차 모드고요. 그래서 기어가 요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되게 시원해요. 그래서 수납 공간이 되게 많이 있고요. 여기 큰 물병 같은 거는 여기다 놓으시는 것 같고, 작은 컵 같은 건 여기 놓고, 그리고 여기도 열면은 또 수납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 잘돼 있고요. 그리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이게 아니 미래지향적인 건 좋은데 이거 어떻게 여냐고 이거. 이건 여는 법을 끝까지 모르겠어요. 이건 포기. 이건 포기. 그리고 뒷좌석을 볼게요. 뒷좌석도 뭐 그렇게 크게 특출난 건 없는 것 같고요. 이렇게 앉으면은 성인 앉을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가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USB 구멍하고 이렇게 에어컨 구멍하고 그렇게 있어요. 뭐 딱히 크게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아요. 이 디자인은 모르겠어요.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적응하다 보면 괜찮아요. 네. 그리고 뒤 트렁크를 봐보겠습니다. 트렁크는 여기 손잡이가 있어서 이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고요. 쫙 보시면은 넓어요. 이것도 해치백 스타일라 그런가? 넓이는 스팅어랑 비슷한 정도? 스팅어보다 조금 넓나? 아무튼 그런 비슷한 정도인 것 같아요. 꽤 넓어서 유모차라든가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 지금 장비를 싣고 있는데, 생각보다 일반 그냥 세단보다는 트렁크가 훨씬 넓어서 이런 적재 공간은 많습니다.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쫙 닫힙니다.
지금 보시는 게 테슬라 모델 S의 차량의 키고요. 보신 것처럼 뭐 버튼이랄 게 딱히 없어요. 그래서 문 여는 버튼 같은 게 따로 없고요. 뭐 생김은 이쁘죠. 렌즈를 바꿔볼게요. 그래서 차량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 키가 차량에 가까이 있으면은 그냥 손잡이랑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열립니다. 이렇게 손잡이가 자동으로 나오고요. 그렇게 차량을 탑승하면은 뭐 바로 시스템이 켜져요. 그러니까 시동이란 개념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벨트를 맬게요. 그리고 그냥 기어를 바꾸고 전진을 하면 바로 가요. 이렇게 기어를 바꾸고 전진을 합니다. 그냥 가요. 조용하게. 되게 이런 시동이란 절차 없이 바로 가니까 이런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. 아, 전기차는 다 이런 거 같아요. 제가 전기차는 이게 처음 타본 거라서 모르긴 하겠지만 다른 차도 타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이게 바로 미래의 차구나 싶네요. 이 리모컨의 앞부분을 두 번 누르면요, 이렇게 앞버닛이 열립니다. 오, 전기차라. 없어. 엔진이 없어. 이렇게 수납 공간만 있어. 오. 그리고 닫을 때는 손으로 닫아야 돼요. 좀 눌러줘야 될 것 같은데. 야! 네. 닫을 때는 조금 없어 보여. 네. 뒷부분은 뒤를 두 번 누르면 이렇게 자동 열리고 다시 두 번 누르면은 자동을 닫습니다. 승차감은 생각보다는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. 차라리 이 가격대를 감안한다면 제네시스라든가 그런 쪽이 더 승차감 더 좋을 것 같고요. 아니면 스팅어보다도 승차감 안 좋은 것 같아요. 스팅어가 승차감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. 아무래도 스포티함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, 이 일반 세단에 비해서는 스포티함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승차감이라든가 그런 게 좋은 편은 아니긴 한데 그것보다도 안 좋아요. 그리고 뭐 시트 안락함이라든가 그런 게 딱히 고급지단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. 제동할 때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런 게 갑자기 너무 턱하니 들어와요. 그러니까 뭐 다른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,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그래도 급하게 제동이 걸리면, 많이 고속으로 할 때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 뭐 ABS도 걸리긴 하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잘 가다가 뭐 어느 정도 평균 속도를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짧은 시간에 제동이 걸리는 순간에도 이 선형적으로 감속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게 어느 정도 감속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갑자기 훅 들어와요. 감속할 때의 부드러움 수치라든가 뭐 그런 게 조절이 가능한 건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게 되게 느낌이 많이 안 좋아요. 그리고 와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조수석에 탔을 때 되게 이걸 타면은 좀 멀미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이런 좀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제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운전자의 편안함을 그런 고려한 것들이 많이 안 좋은 편이긴 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BMW나 뭐 아우디라든가 아니면 하물며 이런 거는 요즘 현기차도 다 이런 것들 신경을 쓰거든요. 근데 테슬라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승차감은 딱히 좋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정숙한 거는 장난 아니에요. 여기 전기차라 그런가 엔진 소리가 하나도 없고, 고속을 달 때도 엔진 소리가 없고 그냥 조용하고, 단지 그건 있어요. 좀 기계음, 고주파음 그런 게 살짝 좀 들리긴 하거든요, 그 고속을 달 때는. 근데 아무래도 바깥에 있는 뭐 풍절음이라든가 뭐 그런 거랑 섞이다 보면 뭐 그렇게 거슬 정도는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전기차를 타기 전에는 항상 그 엔진 배기음 그런 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달리는데 이런 엔진 소리가 안 나면 너무 밋밋하지 않을까 살짝 걱정하긴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러진 않더라고요. 모델 S를 타면서 느낀 거는 양보를 진짜 잘 받아요. 이게 차량을 이 주행하면서 특히 서울도 마찬가지고 수도권에서 운전할 때는 야, 뭐 어디 차선 바꿀 때라든가 어디 들어갈 때 그리고 양보 받을 때 장난 아니거든요. 특히 경찰 타게 되면은 온갖 신경을 모두 쓰면서 운전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뭐 그냥 일반 세단도 마찬가지고, 솔직히 뭐 BMW나 뭐 벤츠 같은 외산차를 타면은 양보받기가 좀 더 수월한 감이 있긴 있어요. 그래도 이거 탈 때만큼은 아니야 진짜. 지금 테슬라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
앞뒤 차량 간격도 되게 널찍하게 갈 수가 있고요. 뒤에 차량이 내 뒤에 바로 안 붙어. 그리고 깜빡이를 키면은 저 멀리서 차량이 천천히 와요. 아, 야, 장난 아니야. 스파크 탈 때는 깜빡이를 켜잖아. 저 멀리 있던 차가 쉥 달려와, 못 오게. 근데 여기서는 깜빡이를 키니까, 저 벌써부터?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차들을 되게 천천히 와줍니다. 야, 진짜 운전 편해요. 꼭 오토파일럿이 아니더라도 차량을 진짜 운전을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야, 이렇게 되나? 테슬라 모델 S에서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동 주차일 거예요. 여기 주차 버튼을 더블 클릭으로 두 번 누르면은 자동 주차 모드가 켜집니다. 그리고 뒤로 후방 누르고 이렇게 쿨하게, 세상 쿨하게 이렇게 내리면요. 알아서 딱 접고 후진을 알아서 해요. 이렇게 주차선 나름 인식해서, 주차선을 인식하는 건지 차량을 인식하는 건지 뭐 장애물을 인식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근데 뒤에 쿵 하고 살짝 요 방지턱을 살짝 밟고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뭐 선을 인식한다기보다는 뭐 장애물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주차가 끝났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상 쿨하게 가면 돼요. 그리고 차를 뺄 땐 천장을 길게 눌러주고 앞에를 한번 지그시 눌러줍니다. 그러면은 차가 앞으로 이렇게 싹 나와줍니다. 타기 편하게요. 그러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멈추겠죠? 멈췄네요. 그러고 차를 타면 되죠. 짠! 그래서 주차하기는 되게 편해요. 주차할 때랑 탈 때랑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지금 자동 주차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고 뜨고 있고요. 그래서 시작 버튼 눌러봅니다.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해지를 합니다. 그러면 가고 있어. 벽을 안 박았어. 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. 안 박았어. 띠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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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찾아서 가고 있는데 오 인공지능답게 제일 비싼 차라고 차선 두 개를 먹었어. 와 야 똑똑한데? 이거 보이세요? 차선 두 개를 먹었어. 야 짱이네. 이제 한국 문화를 알고 있네. 역시 짱이야 테슬라. 그래서 확실히 전기차에 대한 미래는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. 뭐 이 테슬라 모델S는 그 과도기 단계인 것 같긴 하지만 뭐 한 5년쯤만 지나면은 이 충전에 대한 인프라도 다 잘 갖춰질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차량도 나올 거고 그럼 전기차가 많이 보급화되고 그리고 사실 지금은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좀 뭐랄까 보급형? 정부의 보조를 받는 뭐 그런 보급형 위주로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슈퍼카들도 전기차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한 5년 후면은 뭐 머스탱이나 카메로 같은 차들이 전기차로 다 만들어져서 많이 보급되지 않을까 많이 시중에 깔리지 않을까 한 그래서 한 5년만 조금만 5년만 기다리면은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질 것 같아요.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